SK종합화학이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. 최근엔 한 번 버려지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을 업사이클 원단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. 이 사일리지 업사이클 원단은 넥슬렌을 담는 포대로 제작해 알차게 재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용 포장재에도 업사이클 원단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우시산, 라임루트, 몽센우도 이 원단으로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죠. 또 깨끗한 나라, SPC팩과 포장재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밖에도 국내 최초로 멸균팩을 재활용해 물류용 팔레트, 옷걸이 등을 제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, 캠핑 전문 브랜드인 미니멀 웍스와 함께 버려진 플라스틱을 업사이클 폴딩박스로 선보이고 있습니다.